자, 오케이. 후영 7시에 방종하시고 푹 주무시고 3시쯤 바람 쐬러 발이나 나갑시다. 좋아. 미스테리 좀 야무진 걸로 공포설이랑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좀 해드리고 시간 좀 남으면은 그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뭐 게임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남을 때 어차피 뭐 한 시간 이상은 무조건 하는 거니까. 예, 미스테리는 우리가 제일 좋아 7시에 바이크 가자. 네. 방금 올라온 거 뭐 하나 있는데? 아, 우리 모기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6시 강아지 가자. 좀 보고 시? 네. 어? 6시 강아지 가서 밥 먹고 끄자. 감사합니다. 100개를 또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니, 밥 먹고 정리하려고. 예. 네. 6시에 그 강아지, 제가 그 허영만 선생님 가는 그 강아지 아시죠? 백반기행 나왔던. 예, 거기 닭곰탕 하나 쓱 조지고 그러고 나서 방송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자,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잼쥐거리 가자. 오케이. Far away. I want. 아, 또 100개를 우리 살초기가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미스테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그만. 이제 그만. 그만. 아, 고맙습니다. 의아리 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오케이. 딱 여기까지. 그만해. 그만해. 이제 애들도 좀 약간, 어? 많이 받는 건 좋긴 한데, 좀. 저게 되니까. 어, 오케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딱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만해. 고마해라. 아, 이제 컨텐츠 해야 돼.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아, 또 무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아, 월요일 휴무래. 못 갈 듯. 오케이. 못 갈 듯. 자, 갑시다. 좀 골라보고 가는 걸로 할게요. 제가 예전에 그 미스테리 게시판에 막 올라왔던 재밌는 것들도 좀 있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다크모드 할게요. 이런 거 좀 별로일라나? 미지 사건? 잠깐만 있어봐. 미지 사건보다도
박하양조 여고생 숙성 살인 사건. 여고생을 숙성했다고? 어?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19금 커플 귀신? 재밌는 건가? 아 웃기고 그런 건 하면 안 되는데? 야 너네 좀 많이 모아놔야겠다. 에잉? 예. 근데 어. 우리 뭐 했던 거 해가지고 진짜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료가. 어, 알았어 있어봐. 어 씨발 아, 좀 찾는데 좀 오래 걸리네.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준비된 게 별로 없어. 아까 평소에 좀 해놔야 되는데 애들이 좀 채워놓고 나서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 괜찮겠다 이거.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화장실 귀신, 화장실 괴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인천에 있잖아. 인하대학교 화장실 괴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인하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SNS 페이지입니다. 졸업한 선배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에 6호관 여자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몇 층 어느 화장실인지는 모르겠는데 화장실에서 여학생이 자살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 새벽에 여자 화장실을 가면 누가 작게 흐느끼는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흐느끼는 소리. 불이 마음대로 깜빡거리기도 하고 인하 광장에도 옛날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아직까지 학교에 계시는 고학번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유명한 이야기였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어느 학교에나 있을 법한 그런 괴담 같은데 우리 학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게 참 신기하긴 하네요. 증거자료라고 사진도 인터넷에 돌아다니긴 하는데 여기 잘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진만 보면 최소 10년 이상 된 것 같긴 합니다. 합성 같긴 한데 한번 보시죠. 흑인인?
인하대학교 6호관 화장실에서 옷차림새나 뭐 이런 것들만 봐도 한 2000년 초중반대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옛날에 여장화장실에서 자살한 여학생이 있었대. 2012년에 여자 화장실에서 이런 사진이 찍힌. 근데 키 큰 남자가 변기를 밟고 올라가도 저렇게 안 나온다. 왜? 뭐가? 뭐가? 사진에 뭐가 있어? 뭔데? 화장실 위에 보면 12시 방에 뭐 있어요? 아 요거? 아 요거? 좀 더 올려주세요. 방송에서 안 나와요. 요거네? 이렇게? 어 그러네. 꼭 사람 실루엣처럼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네. 실루엣이 자, 이 사진을 봅시다. 아무리 키 큰 남자가 변기를 밟고 올라가도 저런 높이가 나오지 않는데, 가끔 여자가 흐느끼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본 사진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합성이 가능한가? 딱 봐도 그치, 이거. 그리고 뭔가 그런 컨셉샷을 찍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셋이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우연히 찍힌 그런 느낌이라서 좀 더 저기네. 흐느끼는 소리가 난다. 딱 봐도 그냥 픽셀을 턴 거라고? 근데 이런 거는 그림자 같은 게 순간에 저렇게 찍힐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 난 지금 여기도 귀신 보이는데? 유령이? 봐봐. 자세히 봐봐 여러분들. 여기 이거 유령 얼굴 아니야? 맞지? 여기 눈이고 봐봐. 씨발. 뭐야? 난 왼쪽 여자 손 모양이 더 소름 돋는다. 그지? 봐봐. 이거 유령 얼굴 아니야? 유령 얼굴? 이렇게 혓바닥 내밀고 있고 약간 그 롤 자크 같은 그런 느낌 나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혓바닥 내밀고 있고 여기가 눈이고 보여? 이것도 유령이라면 유령이지. 자크 보이지? 그래. 이런 건 사실 여러분들 구라야. 다 구라야. 다 그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 뮤직비디오, 이승환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거, 그 지하철 앞에 나왔던 여자, 그 사람도 알고 보니까 귀신이 아니라 그 역장, 뭐 역장님이라 그러나? 앞에 그 타신 기관사분? 기관사분의 여동생이었다 그러더만. 그거 알아요? 손상된 듯. 이승환 귀신. 그래, 내가 이거 다 밝혀줄게. 그래, 여기 이거 그 이승환 씨 뮤직비디오 그 애원에 처음에 이거 나오는데, 사람들이 참 심리가, 내가 여기서 귀신이 없다는 걸 내가 딱 그 입증을 시켜줄게. 아직도 이 무서워하는 바보들을 위해서. 몇 초야?
몇 초에 나오지? 소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님. 어, 4분 58초 알았어. 4분 58초. 뭐야?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오냐? 계속 보다 보면은 그래 여기 아 편집됐나 보다. 본 뮤비에는 편집이 됐나 봐. 어 이승환 애원 귀신 무튼 이 뮤직비디오에 그 여기 이 저 귀신이 있는 그 장면이 나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 아저씨 동생이었대. 그래가지고 저 뭐 어디 뭐 출근해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어 옆에 이렇게 몰래 탔다가 어 서 있는데 그 장면이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있어 봐봐.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거든. 내가 거기까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봐. 봐봐. 그리고 영화 그 비트에 그 비트 맞아. 비트 영화 비트 귀신. 어. 영화 비트에도 이 귀신이 나온 장면이 있어. 어. 클럽에서 와 이거 영화를 다 보여주네. 이거 뭐 그 야스신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 그러니까 구글로 칠게. 영화 비트 귀신. 그래 요거. 자 어 요 장면이야. 안 서 이씨. 어 방금 봤지. 이것도 한때 말 많았었어. 확 지나가잖아. 어 방금. 근데 가면이래? 가면이래. 그리고 또 있어. 뭔 줄 알아? 존나 허무한데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 맞나? 바이브 뮤직비디오 귀신이라고 지금 나오려나? 바이브 뮤직비디오 귀신. 야 이거는 찾기 어렵구나. 사람들이 많이 몰라가지고 사진을 보다가 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건물 위에 사람 얼굴이 떠 있거든. 어 근데 결국은 뭐 어쨌건 그것도 구라야.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 그거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야. 이 사진 아는 사람들 있을 텐데 팔이 하나가 튀어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깨 동무를 하고 있어.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데 팔이 하나가 이상한 데서 튀어나와. 근데 그 뒤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 그게 아마 카라였나? 카라 귀신 사진이었나? 어 어 이거는 이거 어 봐봐 여기서 손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여기 손이 튀어나와. 여기서 손이 이건 니콜 배야. 근데 여기 손이 튀어나온다고. 어
강지영이 오므린 게 아니야. 아이 귀신 이거 손을 오므린 거잖아. 손을 오므린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데 미스테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거 엄청난 그런 건데. 아니야 이거 진짜야. 이건 손이 이렇게 튀어나왔다니까. 강지영 손이 오므렸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오므려지냐. 말이 돼? 니콜이 옆으로 살짝 미끄러지려고 할 때 강지영이 딱 잡아주려고 하는 그 손이 뻗는데 거기 손이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야. 어 이거는 아직까지도 그 정말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거야. 영상으로 있잖아. 어 그렇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A18 흑인 파란이네. 아직까지도 안 밝혀진 거 하나 딱 하나 있지. 그 영화 영화 속 심령 귀신 영화 속에서 실제로 촬영된 그 실제 그 나오는 그 귀신이 나오거든. 어 이거다. 이거 진짜 레전드야. 이게 1987년도에 나온 영화야. 뉴욕 새 남자와 아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영화인데 영화 자체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근데 귀신이 등장했던 영화라고 하면 제일 먼저 꼽힐 만큼 가장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그 심령 영상으로 유명한 영상이야. 이거는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 제작진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는 게 존나 소름돋아. 그러니까 어떤 소년이 나와. 이 촬영장 뒤편에서 그냥 지금도 소름돋아. 그냥 서가지고 쳐다본단 말이야.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봐 멀리서. 저 촬영 장소에서 실제로 죽었던 그 소년이 저 나이 또 그 소년인지는 아닌지 모르지. 근데 그 소년의 나이대랑 똑같아. 그리고 저 뒤에 상식적으로 봐봐.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작진들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뒤에 스텝이 있을 수가 있나? 없어. 그리고 스텝 중에서도 저렇게 어린아이가 없는 거야. 무슨 일을 하겠어. 아무도 그리고 애기들을 데리고 오거나 그런 적이도 없고 그 애기가 뒤에 있다 그러면은 NG! 하고 보내고 다시 찍었겠지. 볼게요. 이것은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뉴욕 새 남자와 아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87년 개봉 당시 유령의 모습이 찍혔다는 소문 때문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영화 촬영 장소인 한 아파트에서 과거에 어린 고모가 사고를 주었는데 그 영혼이 영화 촬영 중에 필름에 담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배우들이 움직이는 뒤쪽 창문에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봤어? 이 장면입니다. 배우들이 움직이는 뒤쪽 창문에 이쪽을 쳐다보고 미디엄이 더 소름돋아. 너 뱀이야? 존나 무섭지 않아? 4시 44분이에요. 제가 소름 돋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다룬 다큐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 그거 봤거든? 외국 프로그램인데 저기에 소년이 있을 확률에 대해서 겁나게 조사를 한 거야. 근데 너무 무서워 씨발. 그때 그 외국 사람들이 했던 그 인터뷰 내용들이. 너 뒷광고하는 거야? 보이는 한 소년이 서 있습니다. 이 소년의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처음에 배우들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아 씨발 이거 지린다 진짜로. 지금 봐도 인정? 저건 합성도. 그러나 아기를 안고 다시 나올 때는 아주 선명하게 무표정한 모습의 남자아이가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사고로 죽은 유령이었다는 소문이었죠. 얘가 여기서 찍히려면은 봐봐. 처음에 카메라 워킹이래. 이대로 쭉 따라가. 아무도 없어. 그러나 아기를 안고 다시 나올 때는 아주. 근데 저렇게 하고 카메라가 이렇게 가는데 그때 밑으로 이렇게 아기가 기어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쫙 카메라가 올 때 저 올 때 저기에 서가지고 이렇게 있어야만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저 창문으로 넘어올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냐? 말도 안 되지. 이거 기생충이네. 이거 존나 무섭지 않아? 팩트는 사고에 대한 기사가 없잖아. 사고 난 소년이 조사해봐. 중간... 이거 존나 옛날 영화라서 없어. 어. 올감이라는 영화는 이거 여기서도 귀신이 나왔다고? 아, 기억난다, 기억난다. 이거 무슨 영화냐면은 올감이라는 영화가 최지우 씨가 나왔던 영화인데 그 이제 그 남편이랑 박용우 씨인가, 박용환 씨인가, 아무튼 박용우 씨 맞을 거야. 둘이 부부 생활을 하는데 남편의 엄마가 이 최지우를 엄청 괴롭히는 거야. 이런 비슷한 미저리라는 그 영화도 있어. 외국에. 그걸 아마 좀 많이 참고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이제 올감이라는 영화가 그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랑 그런 혈투야. 시어머니 막 죽이려고 그러고. 정말 사이코 같은 그런 영화인데 좀 무서워. 무섭기도 해. 꽤나. 근데 이 윤소정 씨가 시어머니 역할인데 최지우를 막 악다구니 쓰면 막 이렇게 드자비를 해. 그러면서 갑자기 의문의 목소리가 들려. 위험해. 라고. 왜 저를 결혼시키셨어요? 영화 올가미는 아들에 대한 지나친 애정, 변제증으로까지 이어진 50대 여인의 비리를 본된 문제의 장면이다. 시어머니 윤소정이 사과 며느리 최지우를 치려고 하고 최지우는 필사적으로 피해야만 하는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위험해라고 하는 강해달한 여자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린다. 들었어? 위험해. 이건 구라로 밝혀졌고. 니엄해. 아니 니엄해라니 새끼들아. 예. 근데 진짜 저 영화에 나왔던 니엄해 사투리네. 그건 좀 무섭지 않아? 디아이 여기서도 여기 그 저기 이 귀신이 나오네. 여기 얼굴이 근데 이거는 충분히 주작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무섭다. 아까 그 꼬맹이 나왔던 거는 맞지? 저 얼굴 왜 움직이냐? 자 심령사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 그래서 저 귀신들 지금 다 어디감?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팩트는 뭔지 알아? 결론은 뭔지 알아? 귀신 없어. 없어. 외계인만 있을 뿐이지. 언젠간 이 사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어. 난 이렇게 올려놨어요. 갑니다. 심야괴담에 이거 괜찮아? 이건 유명하지도 않아. 스테이 얼라이브 첫 장면 귀신 봐봐. 짧은 괜찮아. 아니야. 칼춤
너 믿고 한번 본다.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병신 찐따야. 갑니다. 예. 자, 심야 괴담에 창문으로 들어온 거 갑니다. 뭐? 뭔데? 뭐가 있었어? 스테이 얼라이브에? 저게 뭐냐고 그니까. 첫 장면 영상에 귀신 나오는데 20억 넘어가자. 너 씨발 별거 아니면 넌 뒤질 줄 알아? 야, 그런 건 적어도 네가 찾아서 얘기를 해줘야지 새끼야. 어. 넘어갑니다. 아! 전원일기 귀신! 그것도 존나 소름 돋잖아! 그래! 전원일기 귀신! 이거 알아? 여러분들? 존나 소름 돋잖아 이거. 봐봐. 스텝이래.